하와이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아파트 썰 컨텐츠 신화썰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4화 같은 경우에는 이무기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예언기라서 조금 뭐랄까 어느 정도 비중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뭐 예언기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귀신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4화에서 양갱이와 악천귀가 합체된 모습이 등장을 했는데 이것도 뭐 생각보다는 없었어요. 뭔가 기술을 쓴다기보다는 악천귀 같은 경우는 파워 계열?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는 듯한 그런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3화 퀴즈를 안 풀어봤으니까 3화랑 4화 문제 풀어보고요. 그리고 아, 또 초대박 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려 신비아파트 새로운 RPG 게임이 등장할 예정이거든요. 그거는 또 이제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빠르게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문제 1번. 악천귀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귀신일까요? 하수구 귀신이었죠? 하수구. 그 다음에 강림인 왜 동굴에 들어갔을까요? 3화에서 처음으로 그 고쳐진 강림이의 검의 모습이 나오는데 샌드맨이 먹방해버린 검을 고치러 갔었습니다. 처음 악천귀에 끌려간 사람은 하수구에서 무엇을 빠뜨렸을까요? 뭘 빠뜨렸더라? 나사. 아, 신비가 맨홀에 사는 땡땡 같다고 친구들이 돌려서 화를 내는데요. 땡땡은 뭘까요? 야, 이거 나 잠깐만. 그 3화 본 지가 좀 돼가지고 그 디테일한 게 기억이 안 나네? 귀신일 것 같은데요? 귀신. 아, 뭐야. 아, 오늘 정답률 왜 이래? 파리의 우산은 무슨 색일까요? 이거 어떻게 맞춰? 노란색! 찍어! 아! 하수구에서 금비를 안고 들어간 사람은 하리. 신비가 혼자 맨홀 속으로 순간을 이동한 이유는 말이죠. 동전 아니었나요? 동전. Nope. 아, 정답률 극혐이네. 악창기가 사람일 때 몸에 간직한 물건은요. 팔찌 아니었나요? 팔찌? 팔찌. 악창기가 승천한 이후 현우가 하수구에 빠뜨린 거는 500원. 하리는 할아버지에게 전단지를 받았다. 할머니 아니었나요? 할머니. 감리미의 겸이 변신한 무기는 활이죠, 활검. 악창기의 특기는 물 속에서 빠르게 헤엄칠 수 있는 능력. 아, 오늘 정답률 너무 극혐이에요. 자, 그러면 4화 이무기편 바로 이어서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는 조금 방금 봐가지고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신비로 낚은 도넛. 초코 도넛이었어요. 맞아. 둘이가 잠꼬대로 말한 음식은 말이죠. 붕어빵? 붕어빵. 이게 이 아빠 따라서 낚시하러 갔는데 저수지가 오염된 바람에 물고기들이 하나도 안 잡혔거든요. 그 기다리다가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이제 조는데 거기서 이제 붕어빵 생각이 났죠. 구인남이 입은 조끼의 색깔은 뭐였지? 초록색이었다. 초록색이었다. 공장의 로고는 뭘까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문제? 아, 이거 어떻게 기억해 이거를? 제이씨일 것 같아. 제이씨. Nope. 아! 아우. 구인남은 시윤이와 첫 만남에 어느 곳을 물어보았나요? 아, 민박집. 잘 곳이 어디냐고. 자는 것 때문에 민박집 어디냐고 물어봤었어요. 공장 사장님의 차는 무슨 색이었을까? 와, 레전드네. 흰색? 이무기가 나타난 곳은 바다, 호수, 강, 저수지. 저수지. 이무기는 평범한 귀신이다. 아닙니다. 이무기 같은 경우에는 용이 되려 했으나 용이 되지 못해서 지상에 남아있는 심령? 비슷한 그런 귀신이거든요. 아닙니다. 이무기가 나타나기 전 징조는 붉은 비가 내린다고 해요. 이무기가 재앙신이 된 이유는요, 사람들이 물을 더럽혀서였죠. 아, 근데 이무기 요번에 모습이 상당히 멋있게 나왔습니다. 거의 뭐 최초로다가 3D 귀신으로 나왔는데 포스는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뭐랄까 활약을 못했어요. 별로. 저는 예언기라고 해가지고 거의 뭐 재앙에 가까운 그런 일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뭐 지나가는 귀신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에는 시윤은 공장이 폐수를 벌이고 있다는 증거를 사진으로 남겼다. 사장이랑 직원이 몰래 막 저수지에다가 폐수 버리고 있던 거를 폰으로 딱 찍어가지고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경찰은 시윤이 어려서 시윤이의 말을 믿지 않았다. 맞아. 애가 말한다고 무시했거든요. 이무기가 도와준 상황이 아닌 것. 공장 사장을 구해줬다. 하리를 구해줬다. 하리는 안 구해줬죠. 이무기의 필살기는 유연한 몸, 강력한 이빨, 붉은 비를 내리게 하는 힘. 필살기. 필살기잖아요. 특징일 것 같은데 필살기는 강력한 이빨인가? 그렇지. 이무기의 날카로운 손의 손가락은 몇 개일까요? 아! 4개인가?
4개. 이무기를 받기 위해 소환한 귀신은 아우 신비 아파트의 또 마스코트 중 하나인 우리 양갱이 앤드 악창기의 콜라보. 구인남이 낚시에 성공을 한 것은요, 아유 막 월척이라고 하는데 새끼 물고기 잡아가지고 좋아한 거였어요. 신비는 수영을 잘한다? No. 이번 방송에 등장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 현우. 결국 이무기를 구할 수 있었던 거는요 비였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공장에 불을 꺼져가지고 살았었거든요. 아 오늘 또 한 문제 틀렸네 까비. 일단은 4화 전체적인 총평은 말이죠, 예언기는 맞았으나 핵심적인 귀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구묘기나 샌드맨처럼 지나가는 귀신 중 하나였어요. 이무기는 와 그 용 같은 거의 뭐 신에 가까운 느낌의 그런 귀신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비아파트 카페에서 뭐 새로운 정보들이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번에 나올 또 새로운 굿즈인데요, 3D 아파트 배틀 게임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그 이름 안 나왔었던 귀신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다섯 번째 예언귀랑 오크같이 생겼던 그 할아버지 괴물 귀신 있잖아요. 자 요놈 있잖아요, 요놈 이 할배랑 얘 같은 경우는 이름이 벨페고르래요. 벨페고르. 이 벨페고르 같은 경우는 7대 죄악 중에서 나태를 의미를 한대요. 염소처럼 큰 뿔에다가 덥수룩한 수염을 가진 노인 악마로 표현이 된다고 해요. 바알제브 같은 경우에도 7대 죄 악마 중 하나였네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었던 다섯 번째 예언기 있잖아요, 웬디고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그때 그 웬디고일 것은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예, 로봇의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얘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얘가 오피키언이다 뭐다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셨었는데 얘는 정목기입니다. 정목기. 왜냐면은 이 눈알이 좀 빨개가지고 정목기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제일 마지막에 등장할 합체 귀신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두어코어 만티신이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름은 그냥 만티 두어신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이름도 길어가지고 부르기도 힘들긴 한데 아니 좀 뭐랄까 합체 귀신이니까 좀 더 멋있게 좀 장면 센스가 좀 안 됐을까요? 자 요게 또 대박인데 신규 게임이에요. 신비 아파트 관련 소울 파이터즈. 약간 장난감이랑 연계되는 그런 예, 모바일 게임인데 이거 좀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 고스트 헌터 같은 경우는 잡고 나서 뭐 크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요번에 나온 소울 파이터즈는 약간 RPG 개념의 게임인 것 같아요. 신비 아파트를 이용한 전투 액션 RPG예요. 그러니까 신비 아파트 캐릭터들을 갖고 RPG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완구를 구매해서 스마트폰과 연동을 하고요. CF도 있는데 한번 봅시다. 신비 아파트 소울 파이터즈 NFC 피규어를 게임 속 캐릭터로 소환. 멋진 피규어와 다양한 캐릭터, 화려한 필살기까지. 오. 신비 아파트 소울 파이터즈 4월 게임 오픈. 자 4월달에 그 안드로이드에서 열린다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피규어랑 이렇게 NFC를 통해서 그 연동을 하면은 뭐 게임에 소환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하리 같은 경우는 귀신을 소환하는 기술이네요. 예, 고스트볼의 그 능력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귀신들이랑 같이 패는 그런 느낌인가 보네. 강림이는 강림이 검을 활용해서 부적과 관련된 그런 기술을 쓰고요. 이거 장난감 연동하는 거는 닌텐도의 아미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거를 좀 착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근데 밑에 보니까 보스들 다 나오네. 일단은 시즌3 보스들 제외하고 싹 다 나옵니다. 아 얘네도 약간 그 캐릭터를 얻을 수 있으려나? 저는 개인적으로 얻는다면 도안이를 좀 갖고 싶어요. 얘가 그 흑마법사 컨셉이라 되게 멋있거든요. 예 마법 같은 것도 쓰면은 그 깐지 좀 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미호랑 우리 귀요미 땡땡이 케로베로스도 나오군요. 그 땡땡이가 그 신비아파트 시작할 때부터 거의 원년 멤버인데 나오면은 무조건 우리 땡땡이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나올 것 같고요. 둘이, 하리, 강림이 이렇게 일단 세 가지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닌가? 나머지 얘네들도 그 같이 싸울 수 있는 건가? 혈안귀 스킬 같은 경우는 레이저 발사하는 기술이 있고 주시는 약점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뭐 스페셜 스킬이라는 게 있거든요. 필살기 같은데 필살기 같은 경우에는 그 피규어가 있어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뭐 좀 강력하게 사용을 하려면은 피규어를 무조건 사긴 사야겠네요.
공격과 아군에게 버프를 주는 서포터형 딜러. 아 이거 약간 그런 건가 보다. 뭐 한 3마리 정도 파티 짜가지고 그렇게 RPG 모바일 게임에서 많이 봤었던 그런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거든요. 야 이거 근데 대박이긴 하네. 어 장난감은 장난감대로 팔고 분명히 게임 안에도 현질 시스템 있을 거란 말이죠. 현질은 또 현질대로 하고. 야 일석이조네. 파리 스킬이 벽수기 소환 맞네. 고스트볼로 소환하는 컨셉의 캐릭터고요. 강림이 빠르고 강력한 폭딜이 가능하대요. 강림이가 상당히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활로 변환. 강림이는 아예 처음부터 활건 들고 있네요. 오호. 자 이게 이제 게임 화면 모습이고 구두리가 아마 처음에 갖고 시작하는 캐릭터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광고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에 대면은 이렇게 캐릭터가 추가되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냥 피규어 있으면은 무조건 획득을 할 수 있는 건가 본데요, 캐릭터를. 야 이거 빨리 해보고 싶다. 이거 신비 아파트 RPG 나오면 어떨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진짜 나왔거든요. 모드 같은 경우에는 메인 스토리, 예 스토리 모드 있고 그리고 협동전? 오 그리고 고스트볼 X 합체된 모습 보니까 협동전으로 합체 귀신도 만들 수 있고 그런가 보네. 그리고 보스 레이드. 아 여기에서 이제 도안이랑 두억신 이런 애들 잡는 건가 봐요. 캐릭터 승급 및 강화에 필요한 재료. 레이드는 강력한 보스를 공략해서 좋은 보상을 획득한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신화성 콘텐츠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이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출시가 4월 초에 나온다는데 이거 나오면은 나오자마자 바로 한번 더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들 휴바